안녕하세요. 서비TV의 서비입니다. 자, 오늘은 주방 후드 교체를 왔는데, 여기 이제 원룸에 있는 후드입니다. 지금 원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후드를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근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만 보면 아는데,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이 영상으로 보고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 그걸 뒤에서 보고 나중에 직접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동 드라이브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일자 드라이브만 있으면 돼요. 네,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런 유의 후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업체한테 말도 휘두르지 마시고, 그냥 가로 600 똑같습니다. 가로 600 똑같고요. 지금 나오는 여기에 맞는 후드가 슬라이드 후드나 빌트인 후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슬라이드도 빌트인후드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후드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요게 빌트인후드입니다. 지금 저기 들어가는 게 요 한 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측 거 씌우고 보이시죠? 이게 인터넷 가로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하는데, 직접 시공하면은 5만원에 4-5만원에 해결된다는 거죠. 예, 진짜 쉽습니다. 예, 쉽고. 이제 앞으로 원룸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후드 값이라도 좀 아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보통 이거를 머리에 받치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받치고. 근데 이거는 확 다 열렸을 때 이제 머리를 받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걸립니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힘드시죠.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또 해야 되니까, 예, 힘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싱크대 문을 푸세요. 요 문에 보시면 여기 뭐야, 볼트 보이시죠? 여기. 예, 볼트 네 개를 푸시면 돼요. 예, 그대로 푸시면 되고, 아니면 요거 열리면은 요 부분 있죠, 요 앞부분을 푸셔도 돼요. 이 앞부분 푸시는 게 홀 작업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빌트인 후드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원룸에는 이제 보통적으로 빌트인 후드나 슬라이드 후드, 통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빌트인 후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슬라이드 후드 떼고 빌트인 후드 설치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자분이 쓰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치하면 좋겠죠. 이 피스를 4개 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들려야 되는데, 잠깐 이 문을 좀 잡을게요. 자, 약간 카메라를 사선으로 했습니다. 이 전방 영화는 하면 제가 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약간 꺾어서 했는데, 잘 보시면 요 문짝 있지 않습니까? 문짝. 이게 지금 요 걸리니까 작업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풀면은 되는데, 요거 풀어줬습니다. 요거 볼게요. 직접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풉니다. 하나, 둘, 조심하고 살짝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앞쪽에 싱크대가 있다 해가지고 후드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 앞에 문짝만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의자나 뭐 사다리 하나 다 준비하시고요. 예, 진짜 쉬워요. 천천히.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을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그냥 올려놓고 기존 관 그대로 쓰셔도 돼요. 원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타이핑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체하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관도 깨끗하고 좋잖아요. 다 깨끗합니다. 원룸 거의 다 대부분. 음식 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처럼 요렇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내려주시고 이렇게 코드를 부으시면 됩니다. 뽑고 내려주시고. 슬라이드 후드나 빌트인 후드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볼트를 채우는 거나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 볼트 두 개 푸시고, 두 개 푸시면 돼요. 자, 푸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서셔가지고, 여기 그냥 볼트를 네 개를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집에 동전 드라이버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시고, 네. 이렇게 푸시는데, TV 하나 있어요, TV. 자, 이거 푸실 때 힘들잖아요. 혼자 잡고 이기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받쳐놓고,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받치세요. 이렇게. 예, 받치고, 나머지 거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왜냐면은 좀 이제 팔을 그 후드를 좀 적당하게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내리기 위해서인데,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받칩니다. 손을 받치면 한쪽 전체 팔을 받쳐놓고 이렇게 풀어주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공부를 그대로 놓으시고, 이거 그대로 잡고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잡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 후드가 갑자기 팍 내려가거나 힘이 데미지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그대로 잡고 빼고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업체한테 휘두르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빌트인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는 좀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드를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뜯어가지고 뜯으면 후드는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고. 이 후드를 사세요. 이 후드를. 예. 이 후드를 사시면 됩니다. 저기 뭐 슬라이드든 빌튼이든 이 후드를 구매하시면 돼요. 이 후드를, 예. 이거를 뭐 12만 13만에 다는 분이 있어요. 설치하는데 5분 안 걸리거든요. 이거 휘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하고 여기 가위하고 설명서, 하체에 쓰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 설명서가 있고 여기 옆에 놔두시고. 네, 이걸 개봉하면은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네, 요즘에 이렇게 쉽게 진짜 열심히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하고, 비닐은 뭐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기 같이 올려두고. 야,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기존과랑. 기존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안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90% 이상 사이즈는 똑같다 보시면 되고, 이 사이즈는 가로 600, 네, 가로 60cm. 네, 똑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이 좀 이렇게 지긋이 하신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게 이제 595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업체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한 600, 595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대로 달고 그대로 피스를 박으면 돼요. 예. 먼저 하기 전에 작업이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피스를 내려줍니다. 피스는 여기 보이시죠?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스를 한 개를 드라이버를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한 개를 꽂아 놓으세요. 꽂아 놓고 후드는 피스 한 개만 걸면 끝이 납니다. 피스 한 개만 탁 걸어 놓으면 떨어지지 않게 탁 끝나요. 그래서 자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후드를 잡고 밑에 받치고 이렇게 하면 혼자 휘기 힘들어요. 그죠? 밑에 받치고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대로. 한쪽 손만 힘만 한쪽 손만 힘만 주고 후드 가볍습니다. 자, 이 피스 좀 드라이버 갖딱 주고 그냥 피스 한번 박아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끝난 겁니다. 자, 하나를 박아드렸죠. 이제 박았으면 이렇게 들던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가면서 박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올려, 단장 올려가지고 그래서 맞추고 솔솔 맞추면 됩니다. 안 맞춰도 되고요. 그냥 열어 박아버리고 그대로 박아버리고. 쉽죠? 혼자 하기 쉽습니다. 제가 원래 이 온놈이 후드가 개수가 많으니까 한번 딱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다 따라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를 10만, 12만 좀 돈 아깝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관 그대로 꽂아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네, 크기는 좀 줄어들면 이제 꽂습니다. 자, 이제 관 꽂고 후드 스위치 그냥 꽂으세요. 꽂고 약간 세게 꽂고 이렇게. 그리고 트시고 테스트. 빠진 게 있죠. 타이. 케이블 타이를 여기 달립니다. 끝났죠? 네, 케이블 타이는 또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케이블 타이 못 갔죠? 잘 나와죠.
스위치 박아놨죠. 아까 전 양쪽을 볼 때만 치면 된다는 거죠. 크기는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뒤에 바짝 붙게끔 설치를 하시고, 예, 그대로 밀어놔가지고, 피스만 박으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스위치를 켠다. 여기는 LED 불이고요. 알루미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 필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열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일단,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끝나 이것이 난 겁니다. 문짝은 그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대로 들고 설치하시면 돼요. 볼트 한 개를 아까 전 뜯었지만, 네, 문이 다 열리는 경우는 머리를 받쳐놓고 하면 돼요. 머리 이렇게 문을 다 열린 경우는 머리를 받쳐놓고 문에 받쳐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건 다 열리지가 않으니까 가스가 배관 때문에. 그래서 뜯는 게 훨씬 작업이 편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조립할 때는 요 피스를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대로 올리세요. 이렇게 그대로 올려가지고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스 한 개만 박아주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올리면 되죠. 피스 하나 박으면 끝나는 거. 박고 이렇게 해서 끼우고 피스 그대로 박고 끝나는 거죠. 이게 없죠. 네. 그대로 문에 잡아주고 문에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따라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설치를 할 때 보라고 합니다. 보라면 오늘 이제 관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봅니다. 어,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어렵지 않죠. 온누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에도 이런 거 후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진짜 아낄 수 있으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만 사시면 설치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네. 물론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아신다면 설치 어렵지 않습니다. 요 후드는 요 후드 그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 후드를 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뭐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제일 쉬운 거는 요 후드 빌트인 후드를 마크후드라고 합니다. 마크후드 이거를 설치하는 게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서비TV의 서비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